자, 오늘 주제는 세계사입니다. 세계사 얘기 좀 하고 지난번에 했던 얘기랑 좀 겹치는 것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개항. 자, 1840년에 1차 아편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856년부터 60년까지 2차 아편 전쟁이 있었죠. 이 두 차례 전쟁을 통해서 개항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 개항이라기보다는 개항에 이어지는 문물 도입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대 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2차 아편 전쟁 때. 1차 아편 전쟁 때 항구 5개 정도 더 열어준 거고요. 그래서 약간 개항. 그리고 이제 제대로 개항, 완전 개항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항을 해서 무역이 시작됩니다. 그럼 하층민들은 어떻게 된다?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층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그리고 이제 이미 서양의 평등 사상은 이미 들어와 있고, 그런 것들이 합쳐지게 되면서 하층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저항 운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일명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세계사 시간에 잠깐 소개가 될 겁니다. 근데 한국사에서는 그렇게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층민들의 저항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이 1차 아편전쟁 때는 정신승리로서 대충 넘어갔었지만은 2차 아편전쟁 때 패배하고 난 다음에는 서양 과학기술에 비해서 자기들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도 개혁운동하게 됩니다. 그 개혁운동이 양무운동이죠. 자, 양무운동 어떻게 진행됐었는지는 지난번에 짚어본 바 있습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양무운동에선 실제로 뭐만 받아들였다? 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는 받아들이지 않고 물질, 과학기술만 수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바탕이 됐었던 이론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중국이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중체서용론에 입각해서 중체서용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개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양무운동입니다. 자, 중체서용 해석해 볼까요? 중체, 중국을 몸으로 합니다. 중국의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요. 거기에다가 서용, 서양의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하겠다라는 것이 양무운동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동양은 정신문화가 발달했어, 서양은 과학기술이 발달했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이쪽이 원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합치면 우리는 최강이 될 수 있다. 이라고 좋게 얘기했지만 사실상 여전히 중국은 자기들이 뛰어나다, 정신적으로는 뛰어나다라는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개혁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 서양의 과학기술만 받아들이고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개혁은 될 수 있을까 안 될까? 일부분 성과는 나오지만 사실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결과가 사실상 증명됐... 유리가 깨졌니 혹시? 자, 이 개혁의 결과가 어디서 증명됐는가? 이제 1894년 이것을 증명할 때가 왔습니다.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청일전쟁 상대는 당연히 일본이었고요. 그리고 일본은 다른 방식으로 개혁을 했었죠. 일본의 개혁은 우리가 메이지 유신이라는 이름으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이지 유신은 중국의 양무운동과 다르게 서양의 제도 그리고 서양의 과학기술 몽땅 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었던 비슷한 시기에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두 애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만 받아들였고 하나는 제도와 기술을 몽땅 다 받아들였고 그 둘의 승부가 1894년 청일전쟁에서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양무운동이라는 것들 나름대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다라고 했지만은 결과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둘 다 받아들인 애한테 졌죠. 그래서 이때 일본은 청나라를 이기고 자기들이 강함을 증명을 했었고 자기들의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혁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체서용이라는 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샀습니다. 근데 윈도우는 옛날 거 쓰고 있습니다.
윈도우는 옛날 걸 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전화기를 스마트폰으로 바꿨는데, 그리고 OS는 옛날 2G폰 시대 그 OS를 그대로 쓴다. 즉 운영체제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과학기술이 좀 더 효율을 보이려면은 운영체제도 확실히 바꿔줘야 될 텐데, 운영체제를 안 바꾼 것이 패배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중국이 진짜 정신 차리려고 합니다. 청일전쟁 패배 이후에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개혁운동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 이름은 변법자강운동 되겠습니다. 이름에서 성격이 보이죠? 변법, 뭐 하겠다는 얘기니? 법을 바꾸겠다, 제도를 바꾸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까지 바꾸면서 자강,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강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법을 바꿔서 스스로 강해지겠다, 서양 문물 제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지만은 이 변법자강운동의 별명이 있습니다. 백일천하라고 불러요. 뭔가 사람들이 개혁을 시도합니다. 100일 동안. 그러나 이전에 이런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 아마도 황제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세력들이겠죠. 그 세력들의 반발로 개혁은 100일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원상복귀되다 보니까 중국은 결국 서양 문물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때는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중국은 제대로 개혁을 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도 서양 애들한테 탈탈 털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양 애들이 계속해서 털어대는데요,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중국의 정부는 굴복시킵니다. 서양 애들이 군대를 끌고 와서 중국의 정부를 굴복시키는 데 성공합니다만은, 중국의 땅덩어리가 워낙 넓고, 그리고 중국의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워낙 세다 보니까 중국의 국민들을 굴복시키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서양 애들이 중국 전체를 식민지로 먹는 것은 포기하고요,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잘라 먹습니다. 중국 영토 일부를 갖다 잘라 먹은 다음에 그 부분을 차지하고서 여러 가지 이익을 남기는 방향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쪽에서도 그랬지만은 영국이 홍콩 근처 잘라 먹은 거, 광저우 근처 잘라 먹은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독일도 잘라 먹습니다. 독일이 어디를 먹었냐? 여러분들이 독일 하면은 생각나는 성인의 음료가 있습니다. 뭐 있니? 맥주 있죠. 자, 독일 하면 맥주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의외로 유명한 맥주가 하나 있습니다. 양꼬치와 함께 먹는 칭따오 맥주가 있죠. 칭따오 맥주는 칭따오라는, 청도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맥주인데요. 그 청도라는 지역이 왜 맥주로 유명하냐? 독일이 그 지역을 이때 잠깐 잘라 먹습니다. 잠깐 지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주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넘어가서 오늘날에도 칭따오 맥주가 유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중국은 세계 강국들이 조금 조금씩 다들 잘라 먹으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개혁운동들 좀 이야기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개혁 쪽 가보겠습니다. 두 차례의 조약을 맺습니다. 자, 미일 화친조약과 그리고 이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으로 두 차례의 조약을 통해서 일본도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일본의 기존의 지배 체제는 뭐가 됐었니? 일본을 지배하고 있었던 애들은 임진왜란 이후에 성립됐었던 에도 막부고요. 막부의 쇼군이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일본에 지금 약점이 있습니다. 수도가 해안가에 있죠. 그래서 미국 애들이 중국가다 잠깐 들렸어요. 그래서 도쿄 앞바다에 왔습니다. 배를 끌고 왔지요.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갖다 흑선내양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까만 배가 왔어요. 배는 왜 까맸을까? 사실 아시아 지역은 이때까지도 배를 갖다 나무로 만듭니다. 근데 이미 유럽 애들, 서양 애들 같은 경우엔 배를 쇠로 만들기 때문에 배가 까매요. 시꺼먼 배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아, 우리 교역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애들은 니네들이 우리의 영해를 침범했다라고 하면서 대포를 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포가 성능이 딸려가지고 배까지 닿지 못했죠. 그러자 미국 애들이 니네가 먼저 쐈지? 우리는 반격한다 그러면서 성능 좋은 대포로 도쿄 쪽에 있던 대포 진지를 갖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야 니네, 우리한테 먼저 니네가 공격했으니 사과해, 사과의 의미로 개항해, 이런 식으로 맺었던 조약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은 대포를 몇 방 맞고 개항하게 됐는데요. 잠깐 뒷얘기를 소개하자면은, 이때 이 사건에서 일본의 독특한 문화 하나가 서양 쪽에 알려지게 됩니다. 할복입니다. 할복이라고 들어봤지? 보통 할복, 배 가르는 거. 보통 이제 줄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일본 우익들이 가끔가다 할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 천황폐하 만세 한번 불러준 다음에 배를 갖다 칼에다 꽂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게 이제 할복입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할복이라는 말을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복은 배지요. 할은 가르답니다. 배를 가릅니다. 어떻게 했느냐? 일본 관리한테 사과를 요구했고요. 일본 관리가 미국 배에 사과하러 가서 거기서 할복해버립니다. 또 할복 어떻게 했느냐? 배에다 일단 칼을 꽂아요. 그 다음에 야, 니들이 우리 영에 침범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정당방위로 대포 쏜 건데 왜 우리가 잘못한 거고 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돼? 니들이 잘못했잖아. 왜 우리가 개항해야 돼? 그러면서 할복한 겁니다. 그래서 할복이라는 건 사실 무슨 의미냐? 배를 이렇게 하면 보통 세 번 정도 갈라요. 죽겠죠, 당연히. 당연히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더라도 나는 마지막으로 할 말은 해야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할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할 말 다 끝나면 보통 이제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이제 보내주기 위해서 모가지를 쳐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일본도 굉장히 억울하게 힘에 굴복해서 미국한테 개항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항 이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개항하면 하층민들의 삶은 어떻게 된다? 안 좋아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하층민들의 불만을 모아서 그리고 기존에 에도 막부를 싫어했던 애들이 그 하층민들의 힘을 모아서 결국은 일본의 체제 자체를 막부 체제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집어진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세워진 정부가 메이지 정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메이지 정부에서 진행했던 개혁이 메이지 유신이 되는 겁니다. 1868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지배계층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정치체제도 이미 입헌군주제라는 서양식 체제, 아니 군주가 있는데 어떻게 서양식 개혁인가요? 영국도 있습니다. 영국도 이제 왕이 있고 밑에서 내각이 정치를 진행하는 입헌군주제 체제 이미 가고 있죠. 그래서 영국의 정치체제 갖고 와가지고 서양 문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개혁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국가의 힘을 키운 결과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또 한 차례 전쟁 있죠. 러일전쟁까지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서양 제국주의 국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면서 결국은 전세계 강대국들로부터 우리도 나름대로 제국주의 국가다 라는 것들 인정받고 그리고 조선을 식민지로 차지하는 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개혁들 두 가지 양무운동과 이제 메이지 유신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얘기를 하나 또 추가해야겠죠. 양무운동의 중체서용이 있었다면은 메이지 유신에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소개할게요. 일단 크게 얘기되는 게 문명개화론이고요. 근데 이거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같이 살짝 나오는 게 사회진화론까지 추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이론은 둘 다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론들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내용들을 소개할게요. 문명개화론은 전 세계를 셋으로 나눕니다. 문명지역, 제대로 된 국가와 체제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비문명지역, 국가와 체제는 있는데 좀 삐뚤어진 지역들, 이상한 문명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무것도 없는 지역들, 야만 지역입니다. 자, 그럼 대답해 봅시다. 문명 지역은 어디를 얘기할까? 서양 국가들 얘기하겠고요. 비문명 지역은 아시아 국가들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야만 지역은 아무것도 없는데 신대륙 아프리카 쪽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서열을 확실하게 매겨요. 문명이 1순위, 비문명이 2순위, 야만이 3순위.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다? 얘네들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애들이 문명개화, 문명을 가진 애들이 다른 지역을 개화시켜줘야 된다. 좋게 얘기하면 개화시켜주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지배하겠다라는 거죠. 식민지배를 갖다 정당화하는 이론으로서 사용되는 게 문명개화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진화론, 진화론, 자연 생태계에 적용되는 이론을 갖다가 인간사회에 적용했다라고 해서 사회진화론입니다. 인간사회와 동물의 사회는 좀 다르죠. 동물사회에서 자연생태계에서 적용되는 원칙은 약육강식, 약한 자는 고기가 되고 강식, 강한 자는 먹는다. 생태계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적자생존,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 하지만 인간세계는 그러지 않죠. 인간들은 약자도 보호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세계도 별다를 바 없다. 이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역시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지배하는 걸 정당화하는 데 사용됐던 이론이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의 결론은 뭐냐?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강해져야 되는 이유 두 가지는 뭘까? 어떤 나라들은 먹히지 않기 위해서 강해져야 되는 거고 어떤 나라들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강해져야 되는 거고, 어쨌든 강한 게 짱이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다라는 게 적용됐던 이론이 이 두 가지 이론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개항 줄거리들 얘기해 보셨고요. 사실 포인트는 색깔로 써 있는 부분들이에요. 양무운동, 중체서용론이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이제 메이지 유신, 배경이 됐었던 문명계화론과 사회진화론이란 건 무엇이었는가. 자, 사회진화론은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뭘까? 강해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언급될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책에서 보시는 내용은 뭐 베이징 조약 얘기는 앞에서도 줄쳤었죠. 그래서 이제 2차 합헌전쟁 결과가 베이징 조약이었고, 중재한 러시아가 청으로부터 연해주를 받고 조선과 국경을 맞닿게 됐다라는 변화점 이야기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에는 중국의 이야기, 태평천국운동 아까 얘기했던 거 나오죠? 태평천국운동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동학농민운동과 비슷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층민들이 주도했었던 운동이라는 것들,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평등을 주장했고 종교적인 것과 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외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향을 지녔다는 것들, 그리고 외국 군대가 와서 결국 밟아버린다는 것까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양무운동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체서용의 원칙 아래 여러 가지 개혁들을 했었는데, 근본적인 제도의 개혁 없이 서양의 기술만 도입하다 보니까 한계를 드러냈다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개항 두 차례 조약을 통해서 개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일하친 조약과 미일소 통상 조약 두 차례 있었고요. 이때 왔선 흑선 내항 사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메이지 유신 보이시게 되면은 메이지 정부가 생겼고, 그리고 부국 강병과 문명 개화를 내세우면서 근대 개혁 추진합니다. 그게 이제 메이지 유신입니다. 결과는 입헌군주제 수립됐고요. 막부 중심의 봉건제는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근대적인 그 국가 체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징병제, 그리고 이제 납세, 기타 등등 있습니다. 열심히 해외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지역에 대한 침략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알려져 있었던 오키나와 영토로 합병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완도 먹었고, 그리고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라는 정한론까지 제기되는 것이 이 시기의 모습입니다. 잠깐 그리고 아름다운 민주주의로 갈 뻔했어요.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주의로 갈 뻔했는데, 그러나 무산되고 일본은 이제 천황이 이끄는 제국주의 국가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사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동아시아의 근대화 노력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좀 읽어보면은 재밌을 거예요. 특히 3번,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나쁜 놈으로 알려져 있는 이토 히로부미,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놈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영웅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요즘도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불평등